가시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여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이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들보와 같은 불편함을 주고 있고 골칫거리라 비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며 칭찬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비판과 판단을 버려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